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티입니다. 폴란드 수도에서 50만 명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민주화가 된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폴란드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시위는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해서 극우 포퓰리즘 정부에 항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는 기록적인 숫자인 50만 명이 모였다면서 공산주의가 끝난 뒤 최대 규모 정치 집회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도널드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폴란드의 총리 재임하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5년 임기를 마친 뒤 국내 정치에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의 대표 투스크 전 총리가 소집을 했지만 다른 야당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성소수자 활동가부터 노조 대표까지 다양한 집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폴란드와 EU 국기를 들고 나왔고 대체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들고 나왔으며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물론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향해 투옥하라는 등의 분노 섞인 구호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위에서는 폴란드의 자유화를 이끌었던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은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여서 폴란드에서는 감히 건들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이번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르샤바뿐만 아니라 크라쿠프, 슈제친 등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에서도 소규모로 열렸죠. 이때 투스크 전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가 강하고 3-40년 전처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폴란드, 유럽, 세계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정치권에 오래 있던 늙은 여우들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선 시민 시위라고 한다며 시위가 마치 서커스 같다고 시위대를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날 집회는 1989년 6월에 부분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치러진 자유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다행이라면 경찰과의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화롭게 시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폴란드에서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는지 봐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 여당 당의 법과 정의당은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7년 이후에 러시아가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자금 및 보안 인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폴란드 국내에 친러 세력을 없애려고 이런 법안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폴란드 내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폴란드 국내에서는 항의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야당 당수인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것이 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위는 더욱 거세졌죠. 또한 미국 등 서방세계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니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결국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BBC에서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고뿐만 아니라 낙태금지와 LGBT의 권리를 탄압하는 법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고 갈수록 폴란드가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폴란드 내에서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의 탓이 컸습니다. 이거는 10월 총선에 정권 교체를 노리는 투스크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인사를 겨냥한 법안이 누가 봐도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U 회원국인 폴란드는 민족주의 성향 보수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2015년에 집권한 이후 법치주의 훼손과 성소수자 권리 제한 등과 관련하여 EU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폴란드는 대법원 산하의 판사 징계 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징계에 관여해왔고 2018년에는 하원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제도까지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관여 정책은 EU로부터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효력 정지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EU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지원금을 동결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2020년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한 데 이어서 낙태 금지 요건도 더욱 강화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논란은 해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격해진 낙태법을 두고 EU에서는 강도 높게 폴란드를 비판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는 폴란드 헌법이 EU 조약이나 법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려서 사실상 EU법 우선의 원칙을 폴란드가 반기를 들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렇다보니 폴란드 사회도 양극화가 되어버렸는데요. 극우 진영에서는 플렉시트라고 하여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점차 극우화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안보적 위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최근에 폴란드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폴란드는 병창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EU 내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부적인 정책 때문에 EU와의 갈등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10월에 폴란드에서는 총선이 앞둔 상태인데요. 폴란드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집권당인 법과정의당과 야당 시민강령당 모두 과반을 점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사가 나오면서 더더욱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한국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 등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이행 계약만 124억 달러, 하나로 16조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남아있는 계약을 전부 다 체결한다면 2023년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 하나로 26조 원이 넘는 금액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내부가 시끄럽고 또 폴란드와 EU 간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무기 수출 대금 수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우려된다며 지원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자금이 동결이 되면 수출 대금을 내야 하는 폴란드의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아직도 K2 전차 수출 계약 대금도 전부 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상황이 난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정치적 불안성이 커지니까 총선을 누가 이겨도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만약에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2차 계약까지 따낼 수는 있지만 EU 자금 동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대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야당의 승리를 하게 되면 EU 자금 동결을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여당이기 때문에 추가 2차 계약 판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판 남의 일인 우리나라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안절부절한 상황이죠. 어찌됐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폴란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